반갑습니다. 좋은 부동산 7.23 땅부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경남 밀양시로 나왔습니다. 밀양시 초동면에 소재하는 자리가 위치가 너무 좋은 지금 보고 계시는 아주 깨끗한 전원주택 소개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요거 그 시골 마을과는 보시는 것처럼 저 옆쪽에 시골 마을과는 떨어져 있습니다. 해당 주택 그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는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한 대여섯 채가 들어와 있고, 그런 전원주택단지 맨 앞쪽입니다. 때문에 앞에 막힘없이 시원한 전망이 나오는 그런 깨끗한 전원주택 오늘 소개 드립니다. 전체 대지 면적 195평입니다. 건물은 28평으로 2016년 8월에 승인받아가지고 한 7년 넘었습니다.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대지 모양이 아주 네모 반듯하게 좋고, 주택이 뒤로 앉아 있고 그 앞쪽으로 엄청 넓은 잔디 마당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편으로는 그 텃밭 공간이 있고, 텃밭 공간 위에 또 태양광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주 나무 울타리를, 낮은 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도로 이런 것도 다 군유지입니다. 자, 진입도로 보시겠습니다. 한 5, 6m 폭의 넓은 아스팔트 도로 바로 접해고 있습니다. 뭐 진입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방향도 남동향으로 앉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 햇살도 하루종일 잘 들어오고 전망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제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뭐 웬만한 축구를 해도 될 정도로, 손주분들 축구해도 될 정도로 아주 넓은 잔디마당입니다. 잔디마당보다는 한 1.5m 정도 올려서 주택을 지었습니다. 자연 석축을 이용해서 좀 올렸고, 또 그 한 단 더 올렸습니다. 뭐 천리향부터 동백꽃, 편백, 이런 조경수가 잘 식재되어 있습니다. 이쪽 편으로는 철쭉인지 영산옥인지 심어 놓으셨고요. 자, 요 텃밭입니다. 뭐 그리 크지 않은 텃밭이기 때문에, 아담한 텃밭이기 때문에 뭐 요런 여차하면 마당이라든지 옆쪽 부분에 잔디를 걷어내고 그 텃밭으로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최근에 설치하셨다는 태양광 시설입니다. 전기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요거 주택 옆쪽입니다. 자, 이렇게 나무 데크가 관리가 잘 되어 있고, 그리고 위쪽으로 비가리 시설도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뭐 비가 와도 뭐 안쪽으로 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요쪽 부분 요런 데다가 그 테이블 설치해서 차 마시면 딱 좋은 위치입니다. 보십시오. 남동향입니다. 앞으로 막힘없이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. 저쪽으로 가시면 이제 창원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해당 주택에서 창원까지 한 30분, 부산까지 한 1시간 정도 거리 됩니다. 요 면소재지는 한 5분 정도 거리 되고요. 창원, 부산, 김해에서 접근성이 괜찮은 전원주택입니다. 자, 넓은 잔디마당입니다. 저런 쪽으로, 가해 쪽으로 음나무 그리고 감나무 중간중간 또 유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쪽 편으로는 또 주택 옆쪽으로 이런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. 위쪽으로는 또 비가림 시설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드시고 하시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. 자,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들어오시자마자 깔끔한 신발장 되어 있고요. 2016년도 8월에 사용 승인받은 등량 철골 구조입니다. 자,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. 자, 거실 기준으로 남동향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탁 트여가지고 시원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자, 이쪽으로 화장실과 방이 하나 있고 반대편으로 부엌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손님이 계신 관계로 이 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방입니다. 첫 번째 방이고, 그리고 이 옆쪽으로 거실, 화장실 있습니다.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. 자, 주방입니다. 일자형 주방이고, 요 옆쪽으로 또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입니다. 자, 오늘 경남 밀양시입니다. 밀양시 초동면에 소재하는 위치가 너무 좋은 그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